어떻게 됐어요? 걱정 마, 수술 잘 끝났어. 재민 안 왔나? 오늘 이혼! 아니죠, 언니가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한다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수술 받는 거 재미가 알았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그랬겠지. 그래서 언니 나오면 회복실에서 봐. 오정희 씨, 정신이 드세요? 오정희 씨. 꿈꾸셨나 봐요. 언니, 수술 잘 끝났대. 내가 가슴에서 떼는 종양 확인했어. 막 이따만한 게 쌍둥이처럼 붙어있더라.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안심해. 아, 기분은 좀 어때? 고마워. 수고 많았어. 오늘 밤 되면 통증 좀 심할 거야. 내 생각엔 퇴원 하루 좀 미루고. 아니야, 할 일 태산이야. 나 이거만 막 집에 갈래. 그래, 알았어. 대신에 집에 가서라도 많이 아프면 문자해, 알았지? 선희 씨, 그 처방 좀 드렸어요? 아니, 지금 드리려고요. 같이 가시죠. 언니, 나 처방 좀 받아서 약 살 테니까 1층 로비로 와. 이 서프라이즈 도시락을 보면 오빠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 요새 우리 오빠 내 카드값 메꿔두라고 머리 빠지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위문 공연을 가져야지. 그래야 현모양처지. 그럼. 이거 아직 멀었어?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왜 초조하게 굴어? 방금 수술 받은 사람이. 좀만 더 쉬었다가. 자꾸 당신한테 신세 지는 것 같아서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런 말 하면 섭섭해. 내가 뭐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생각해보면 미안한 일 투성인데.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나 당신 용서했어. 아니, 용서했다기보다 이해했다는 말이 맞겠지. 나이 들고 보니까 그때 당신 나이면 남자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 그리고 그 병원장 때문에 당신 힘들었을 텐데 난 신경도 못 써줬잖아. 그래서 그 여자한테 기댔던 거고. 재미가 고3이었는데 나한테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다 내 잘못이지 뭐. 아니야, 나도 잘한 거 없어. 돌이켜보니까 딱 한 번 실수였는데 용서 못하고 냉정히 돌아선 내 잘못도 커.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너무 어리석고 너무 성급했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좀 더 노력했을 텐데. 이거 다 됐다. 빼야겠는데? 그래. 내가 빼줄게. 자. 됐어. 나 옷 갈아입어야겠다. 알았어. 나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옷 갈아입고 나와. 아니야, 바쁠 텐데 일 봐. 나 혼자 갈 수 있어.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의사 말 좀 들어 제발. 당분간 야채 위주로 드시고요.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거 드시면 좋고요. 네. 저 실밥은 언제 뽑아요? 여기 네온열차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소독하시고 실밥 풀면 돼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 선혜 씨.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빠, 방에 있죠? 그럼요. 올라가 보세요. 오케이, 수고. 이야, 이게 화려하다. 누구예요? 강 선생님 사모님이요. 강형도 선생님이요? 네. 언니, 지금 어디야? 이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탔어. 왜? 형부랑 같이 있어? 어. 왜? 안 돼. 같이 있으면. 여기 그 여자 있어. 그 여자? 누구? 그 여자. 괌. 괌. 괌이 뭐야? 아, 형부 와이프. 도시락 들고 왔어. 당신 와이프 로비에 있대. 왜 이렇게 하늘이 와? 어떻게 된 거지? 언니랑 형부 어디 간 거야? 안 되겠다. 조금만 쉬었다가. 괜찮아? 응? 무섭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새삼 당신하고 내가 어떤 관계라는 거 확인한 것 같아. 정희야. 병원 옮겨야겠다. 그건 안 돼. 내가 안심이 안 되니까. 옮길 거야. 더 비참해지기 전에. 그래. 그럼 예후 봐야 되니까 실밥 풀 때까지만 다녀. 그런 다음에 다른 데 소개시킬게. 아줌마 눈으로 음악 들어요. 그리고 안경 좀 벗어요. 자외선도 없는데. 싫어요? 아줌마 위로하려고 신중히 골라서 튼 건데. 사랑하는 사람이 날 차버렸을 때, 뒤도 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을 때, 파티는 시작된다. 바로 그때. 아줌마 정말 사람 잘 만난 줄 알아요. 다른 변호사들은 딱 돈 받은 만큼만 일해요. 나처럼 이렇게 철저히 애프터 서비스 하는 변호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혼한다 그러면 나한테 보내요. 차 세워요. 네? 차 세우라고요. 왜요? 화났어요? 빨리 세워요, 빨리요. 알았어요. 화났어요? 화 안 났으니까 가세요.
오늘 고마웠어요. 화 났구만. 그러지 말고 타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글쎄 화 안 났다니까요. 화 났다니까요? 눈도 잘 못 뜨면서 가다가 맨눈에 빠지면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좀 가세요. 알았어요. 말 안 들으면 강제로 태울 수밖에. 아니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사했어요 엄마 집으로. 됐죠? 예? 재미야. 무슨 일이야? 어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식 수술하셔서 제가 직접 댁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뭐? 너도 수술했어? 너도라니? 네 엄마도 가슴에 뭐 작은 혹이 있다고 해서 오늘 떼냈어. 어 이모 그런 일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엄마 괜찮아? 수술 잘 됐어. 어서 들어가자. 여기까지 오셨는데 변호사님도 차 한잔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전 그만. 아니 빨리요. 그렇잖아도 언니가 따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 했어요. 어서요 가자. 가요 가요 빨리. 이번에 우리 재미한테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별 말씀을요. 근데 괜찮으세요? 안색이 창백하신데. 그래 엄마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누워. 아니야 누워있지만 말고 일상생활 하라 그랬어. 근데 갑자기 웬 라식 수술이야? 남자 보는 눈도 없고 세상 보는 눈도 없고 강재미 29년 인생이 너무 한심해서 이제부터라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살려고. 근데 그런 엄마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큰 수술을 혼자 했어.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엄마까지 어떻게 못해. 엄만 정말 괜찮으니까 네 몸 관리나 잘해. 엄만 너 아플까 봐 걱정이야.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해. 밤에 혼자 울지 말고. 미안해 엄마. 자식이라고 나 하나인데 그런 큰일 혼자 당하게 해서. 안 그래도 오늘 법원 계단 올라가는데 엄마 생각 많이 났어. 10년 전에 엄마도 이 계단을 올라갔을 텐데 그래서 나만은 이 길을 걷게 되질 않길 그렇게 바랬는데 내가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구나. 미안해. 미안해 엄마. 나 참 형편없는 딸이다. 그치?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더 미안하지. 너한테 아빠도 빼앗고 좋은 가정도 주지 못하고 공연히 큰 집만 지우고. 엄마가 더 미안해.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 마. 어? 대체 우리 세 명 팔자가 왜 이러냐고. 언니 이혼, 나 이혼도 모자라서 어린 재미까지. 무슨 이혼은 트리오야? 변호사님,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무당 불러서 굿이라도 해야 돼요? 굿 대신 정식으로 이혼식 한번 할까요? 이혼식이요? 제가 보장하는데 속 하나 후련해질 겁니다. 가시죠, 이혼식장으로.